안녕하세요. 우리 일종 면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 이렇게 나오셔서 응원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거사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16일 후면은 대한민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있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정과 상식의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은 혼돈과 비정상의 나라로 가느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빈민과 혼돈의 나라로 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3월 9일까지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이 그 원동력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게 만들 것이라 깊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한 5년 어땠습니까? 경제는 말아먹고 안보는 팽개치고 외교는 패싱하고 세금은 탕진하고 나라 국가는 거덜낸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원전은 팽개치고 국정은 파탄내고 민생은 외면하고 기업은 주눅들게 하고 노조만 득세하는 그런 정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자리는 단기 알바 천국을 만들고 서민층은 피눈물 나고 중산층은 몰락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방인 미국을 뒤로 하고 중국을 상점으로 모시는 그런 정권, 북한을 우선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우선이 아닌 북한을 우선하는 그런 참 이상한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정권 우리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문재인 정권은 실패하였습니다. 우리 K-방역 백신 패스 지금 가닥을 못 잡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의 서방 여러 나라는 벌써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와 경제 활성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 스스로 자칭하면서 아직도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백신패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두에 서서 이런 백신패스의 부당함을 선두에 서서 또한 선본에 서서 아무도 용기를 갖고 나서지 않을 때 우리 보청가평 국회의원, 최춘식 국회의원은 앞장서서 코로나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권이 후보를 내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라 국권을 자기 주머니처럼 생각하는 그런 후보. 국민이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 국민 혈세로 호가 호의하는 그런 사람. 공공인 업무 추진비로 하루에 점심을 9번 먹고 하루에 밥을 18번 먹는 그런 사람. 그 배우자 김혜영 씨는 또 어떻습니까? 국민 세금인 법인카드로다가 쇠고기를 사 먹고 과일을 시키고 초밥을 시켜 먹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부도덕한 사람 우리가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형과 형수에게 쌍욕을 하고 우리 동방 예의주국인 대한민국에서 인륜을 벗어나는 폐륜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동방 예의주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웃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는 우리 포퓰리즘에 보여주는 정책, 쇼하는 정책, 포퓰리즘의 최고봉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표는 경제를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경제는 소득과 소비가 우선된 그런 정책을 피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는 소득주조성장, 경제학 체계도 없는 소주성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특히 소상공인을 몰락시킨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는 국제화, 글로벌화입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은 또한 이재명 후보에 같이 참모로 뛰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970년, 80년대 운동권의 논리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는 정책이 바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랑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동 주민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사분 오열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봤겠지만은 민주당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인 정운현 전 국무조정실장이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왜 그랬습니까? 이재명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민주당의 최측근이고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 민주당의 핵심인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괴물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바로 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불황통에 빠져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많은 호남의 민주당 인사들이 탈당하고 우리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정치사의 오점인 지역 주피를 타파하는 그런 후보가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그리고 동서화합을 할 수 있는,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후보, 그런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만이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만이 침체된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윤석열 후보 우리가 뽑아드려야 되겠죠? 네, 우리 포천 시민은 위대합니다.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지난 2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국을 휩쓸 때 우리 포천 시민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최춘식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신 그 저력 있고 현명하고 올바른 우리 포천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을 바꾸고 포천을 변화시키고 일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한 표 3월 9일 윤석열 후보에게 주십시오. 반드시 3월 9일 우리 포천 시민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주시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과 이재명 후보의 부적합함, 그리고 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김창균 부의장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